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선 철도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에 이어 2단계 구간인 영덕 삼척 간 동해선 철도 166km 노선이 모두 완공돼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약 370km에 달하는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동해축 철도망이 뚫려 ITX 마음 기준으로 3시간 50분, KTX 이음 기준으로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에는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합니다. 현재 원주에서 안동 구간이 이미 개통됐고 이번에 경북 구간이 신규 개통해 동해선과 만나 부산으로 이어집니다.